지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오는가, 우리의 행위인가, 우리의 믿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다각적인 다각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믿음만이 전부다.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면서,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또 바울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단어는 사실 더 많이 사용되기로는 유언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당사자밖에 없어요. 그 유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유언을 고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누가 무엇을 받고 누가 무엇을 받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라 라고 내가 쓴 유언을, 내 그 유언의 효력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쓴 당사자 본인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죠. 죽으면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유언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약속이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그 약속보다 훨씬 후대에,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은 43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종노릇 했던 그 기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예를 대표성을 띠면서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생긴 율법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을 절대로 폐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함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새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든다고 합시다. 그 법이 이제 만들어서 공표화되고 그것이 효력을 가져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잘 시행을 하고 살아보니까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이렇게 법대로 살아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것은 실상으로 맞지 않더라 해서 그 법을 개정하죠. 개정해서 자 이제 뭐 그게 이제 버전 1이었으면 이제 버전 1.5를 만들어 가지고 덧붙이거나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빼거나 해서 그 법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공표하고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버전 1과 버전 1.5와 당연히 어떤 것을 더 우리가 따라야 되나요? 뒤에 나온 것을 따라야 돼요. 그 법에 대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신법 우선주의라고 해서 뒤에 나온 법을 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과 법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과 법에 대한 얘기예요. 서로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이 더 맞다, 뒤에 나온 것을 더 먼저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율법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너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끌고 가겠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너가 할 만한 일도 없을 뿐더러 오직 나만이 이 약속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나눈 그 언약은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쌍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도 사람의 측면에서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조항들이었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며 그 나라를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속 이후의 율법이 왔다고 해서 그 율법이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약속을 좀 더 개정해서 업데이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개역 한글로밖에 암송을 못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은 식언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식언이 뭐예요? 말을 바꾸다는 말을 먹다라는 건데 직역하면 말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야 그 약속 안 되겠다 바꾸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조해서 16절 후반부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내 자손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이 언제 성취,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 약속을 성취할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만약에 자손들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육체적 혈통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자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이다. 그리고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헬라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합적 단수명사예요. 집합적 단수명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금방 이해하겠지만 1소대 얘기하면은 1소대가 그런 게 바로 집합적 단수명사. 1소대 안에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잖아요. 1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를 때는 1소대라고 호칭해서 단수명사로 불러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된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을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난주 본문에서 지난번 본문에서 얘기했었죠.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이죠.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즉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유업을 함께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합적 단수명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산을 즉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다. 만약에 18절에 만약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법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 본문에서도 한 번 더 그 이야기가 나타나겠지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범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는 율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이라고 해서 규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들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았을 때 아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절대로 해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은 19절 후반부에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자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거란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 이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율법의 이제 역할이 이제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거기서 맞춰지게 되죠. 그런데 그 나서 이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귀족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죄송한데 차가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키가 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바로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이, 오직 구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제 20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제가 이 구절 도대체 왜 중간에 확 끼어져, 왜 있느냐? 당연히 중보자라는 것은 한편만 위한 게 아니죠. 여기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된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 혹은 중개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중보자라는 단어는 양쪽을 중개자 혹은 중재자는 양쪽을 다 위하는 위치인 게 맞죠. 그러니까 이 20절의 전반부는 맞는 말이에요. 한편만 이야기 아니죠. 후반부도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이 둘이 한 구절 안에 있는 게 참, 이것을 제가 이해하려고 다양한 번역들을 읽어봤는데 번역도 다 번역마다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 번역, 천주 가톨릭과 우리 함께 개신교 함께 번역한 번역인데 공동 번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ESV나 NIV나 좀 추가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중재자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자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즉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세를 보면서 그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보면은 어떤 존재죠? 사랑의 대표에서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모세라는 존재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실 때 직접 주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은, 율법과 대조되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그 유업을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유업을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화평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군가를 대리해서 받을 수 없잖아요. 나의 구원은 내가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남을 대신해서 혹은 남이 대신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21절 후반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과 약속은 대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이제 폐기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을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서 만약 성경은 이제 율법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이란 구약성경이고 그들이 이해하는 구약성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은 율법 자체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역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깨닫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약속은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고 어느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요새 얘기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약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행위로서 믿음의 순종으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9절 후반부에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뭘 믿었느냐?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당연히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겠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차이가 절대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그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다. 그럼 도대체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느냐 율법하는 그 장치가 다 있었어요. 바로 제사예요. 날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진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라요. 날마다 제사가 제물이 바쳐져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성전에서는 회막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드려져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소를 바치고 이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쳐서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진짜로 해주실 이가 오시겠구나.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 하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승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루어졌다. 바로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네퍼는 디트레이 보네퍼라는 독일의 그 신학자는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복음으로만 즉 처음부터 복음으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보네퍼 신학자가
목사님이 좀 이제 대표성을 띄워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은혜로만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은혜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게 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절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 오늘 백종원사절을 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